집 밖을 나서자마자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태국의 촌부리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. 한 여성이 빨간색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.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닫힌 대문을 부수고 웬 승용차 한 대가 불쑥 등장하는데요. 집안 차고까지 밀고 들어온 후에야 간신히 멈춰섭니다. 집을 나섰던 여성도 차량을 보고 놀라서 급히 돌아오는 모습이죠.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 사고는 알고 보니 트럭이 원흉이었는데요.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던 모래를 도로에 쏟는 바람에 승용차가 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인근의 주택으로 돌진한 겁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. 당국은 트럭 운전자를 찾아내 과실 여부에 따라 사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